물을 끓이면은 수증기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. 그 수증기를 받아서 내려보내는 거예요. 장 만들고 이럴 때 짜갔지 무조건 이게 수치 들어가거든요. 근데 그게 벌레가 생기지 않게 그 숯을 띄우는 거예요. 근데 얘네 좀 쉽게 물 좀 덮어놓을게요. 어우 뿌라 딱 졌네. 아 왜 이래? 이거 아니잖아! 야, 씨. 뭔가 좀 쉽다 했다 내가. 씨. 왜 물이 나오면 안 되나? 아니 물이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모래라서 파도 계속 옆에 무너지니까. 아. 땅을 왜 파는 거예요? 이걸 땅을 파서 그 비닐을 위에 씌울 거거든요. 비닐 잘라서 위에 씌우면 바깥 온도랑 안에 이게 온도차 때문에 이게 습기가 생기면서 아래 물이 떨어지거든요. 풀이 머금고 있던 거를 내뱉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더 많이 생성이 될 것 같은데. 끝입니다 이거. 너무 좋아요. 숯 상태가 소리 딱 나죠? 너무 좋아. 좀 원초적인 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 피트병 이용해가지고 이 윗부분을 잘라서 모래부터 시작해서 자갈, 좀 굵은 돌 이렇게 해서 숯을 좀 쭉쭉쭉쭉 깔려고 그랬거든요. 뒤에 이 위에 저는 모래를 한 번만 더 얹을 거예요. 입에서 한번 1차적으로 한번 걸러지라고. 이제 물을 부어보겠습니다. 큰일 났습니다. 청수대 나온 물이 또 들어. 수증기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잖아요. 올라가는 수증기를 중간에서 냉각을 시켜서 물로 만들어서 증류를 하는 방식이에요. 아, 저 이제 구경만 하면서 불만 떼면 되겠어요. 어느 세월에 먹어요, 이거? 된다니까. 이게 그래도 제일 빠른 거예요. 오! 물 떨어지고 있어요! 이거 보세요! 언제나 그렇듯이 자신 있습니다. 아. 이게 한 번으로 원래 되는 게 아니라 두어 번 해주면서 계속 종을 시켜줘야 되니까 계속 붓는 방식으로. 자, 아까부터 여기 파놨던 물, 여기 옆에, 이게, 진짜 깨끗하죠? 오, 되게 시원해! 친구한테 들었는데, 부대 행군하다가 수통에 물이 다 떨어지면, 그 장마 물이 이렇게 가다 보면 흙탕물 고이는 데가 살짝 있는데, 침륙을 가라앉고, 윗물을, 정말 급하면 그렇게 윗물을 떠서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. 이것도 저는 내놓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한 방울까지. 와, 네 칸 찼어요. 진짜 많이 찼네. 와! 한 방울 다 찼다! 이슬만 맺혔어, 이제. 저, 복권 같은 거. 손이 정화되는 느낌이. 먹읍시다. 짠.
오. 야, 손색이 없다. 근데 너 물 먹고 나서 얼굴 빨개졌어. 지금 뭔가 불이 올라온 거야. 아니, 나는 아니, 지금 뭔가 이상해. 누나가 라면 구충약 빨리 갖고 와, 우선. 머리가 좀 아플 거야. 넌 두통제나 너는 준비해, 너는. 머리 아플 거야, 오늘. 먹물 수질 기준에는 탁토라는 수질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. 탁토는 물 중에 부유물질들이 있는 경우에 탁토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 탁토를 먹물 수질 기준에 포함시켜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. 김만숙 씨의 시도가 차라리 더 나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구리구리의 물은 아주 소량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김만숙 씨의 물은 대량으로 얻을 수 있거든요, 상대적으로. 그런데 우리가 야외에서 식수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김만숙 씨 방법을 적용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. 반드시 소독은 해서 마셔야 하겠지만 김만숙 씨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진짜요? 오, 힘들 필요가 없었어. 구덩이만 파면 될걸. 광나이 진 거죠, 이번에? 어? 그래? 난 못 들었는데? 뭐, 당연히 못 들었지. 네가 졌어! 네가 없으니까 당연히 못 들었지! 아, 예. 깨끗이 승복하겠습니다. 이번에 미션은 제가 이겼으니까요. 다음 우리 생존 촬영 현장에서, 그리고 우리 생존 현장에서 저에게 정말 두둑한 선물 좀 주세요. 저 첫승이니까. 유후!